오늘도 광저우 곳곳에서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볼링장에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 황선욱 선수. 1경기와 2경기에서 좋은 점수로 상승세를 탄 후에 3경기에서 무려 9개의 스트라이크를 쏟아내면서 금빛 질주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총 6게임을 치러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로 유명한 개인전 볼링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 싱가포르의 은닌자의 샤이나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면서 바짝 뒤쫓아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황선욱 선수 마지막 6경기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합계 1395점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볼링계의 숨은 진수로 도약을 준비했던 황선욱 선수 정말 축하하고요. 아시안게임 메달밭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볼링 개인전 금메달을 시작으로 좋은 소식 계속해서 들려주길 기대할게요. 광저우 아시안경기대회 유도 마지막 날 금메달 소식은 없었지만 메달은 이어졌습니다. 여자 무제한급의 김나영 선수 결승전에 진출해서 중국의 리우 후안얀 선수를 만나 선정했지만 지도 두 개를 내주면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전에 손톱 부상으로 붕대까지 감고 출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아, 저 땀 좀 보세요. 대단하죠. 금메달을 기대했던 남자 60kg급의 최민호 선수. 아쉽게도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리시오드 선수에게 져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의 코사예브 선수에게 멋지게 한판!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별명에 맞는 활약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도 48kg급 여자 경기에서 동메달이 추가됐는데요. 준결승에서 중국의 우수건에게 석연치 않은 비디오 판독 패로 아쉬움을 남겼던 정정현 선수. 하지만 실망은 잠시. 패자전에서 북한의 황미옥 선수를 한판으로 꺾고 동메달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한국 유도 선수들 광주 아시안게임 수고하셨고요. 자, 경기마다 메달, 메달, 메달.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격에서 오늘도 메달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10m 러닝타겟에 출전한 한국 러닝타겟의 에이스 정유진 선수가 총점 572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체전 동메달을 차지했던 이호림 선수가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했는데요. 한국 여자 권총의 미녀 에이스 이호림 선수. 총 4시리즈를 쏘는 25m 권총 개인 결승전에서 1시리즈와 2시리즈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시리즈와 4시리즈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